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암호의 양자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양자는 퀀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양자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 에너지를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을 만큼 쪼갤 수 있는 기술. 그 최소 단위입자를 양자라고 하고, 빛을 표현할 때는 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특징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두 개의 성질을 융합할 수 있는 중첩. 이게 아주 양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상호간의 얽힘을 가지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를 이용한 암호 통신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로 생성한 암호키를 송수신척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법을 말하고, 좀더 들어가 보면 단일 광자의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암호키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암호키를 전달하고 하는 결국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 암호 통신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양자 정보 통신의 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양자 정보 통신이라는 거고, 퀀텀 닷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양자 정보 통신의 한 분류이고요. 그게 양자 컴퓨팅 기술, 양자 소자 부품, 그 다음에 응용 기술로도 계속 지금 분화가 되고 있고, 양자가 여전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의 주요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양자 암호 통신하면 반드시 꼭 기술돼야 되는 게 바로 큐빗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 암호 통신은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심기 때문에 광자라는 그 빛의 양자라고 하죠. 광자 또는 광량자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낼 수 있는 채널, 프로토콜, 신호체계, 요세 개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큐빗은 양자 통신을 할때 정보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큐빗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어쨌든 큐빗이 왜 중요하냐면, 양자의 중첩 특성, 즉 중첩 원리에 따라서 이 하나의 큐빗에다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동시에 실어서 보낼 수도 있고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팅 환경에서 알고 있는 디지털 환경, 0과 1로 되어 있는 그 비트 단위의 처리 환경은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자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큐빗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나의 큐빗에 많은 정보를 동시에 실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빗이 양자 정보 통신 또는 양자 암호 통신, 양자와 관련된 우리 ICT와 접목되는 기술에는 큐빗이 필수 요소입니다. 굉장히 연구가 이제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광자라는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많은 양자로 구성된 입자이면서 그걸 빛이라는 것이 원래 다양한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빛의 양자라고 보면 좀뭐 정확할 것 같고, 그 원래 빛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요소인 거죠. 채널은 양자 채널과 퍼블릭 채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자의 신호를 실어서 통신할 수 있는 별도 양자 채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 TCP/IP 프로토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릭 채널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BB84 프로토콜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이게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OTP를 생성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신호체계는 광자의 평광성질을 부위에 전송하는 평광필터로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의 시간차를 두고 간섭계를 이용해서 송신과 수신 사이에서 측정하는 그런 신호체계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암호 통신은 스마트카나 스마트 그리드, 앞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IoT 기기, 즉, 보안 통신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기기 간 통신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이나 국방, 그 다음에 국가의 주요 기관들의 그 크리티컬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영역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버전으로는 양자암호 통신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양자암호 통신 사이에서 키가 노출되면 그 키가 파괴되도록 원래 이 광자 자체가 굉장히 그 노이즈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파괴되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현재 버전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보안이라는 요소가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그 깨기가 어려운 그런 암호 통신 기술이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